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물가는 확 올라가면서 뭐든 가성비 제품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프랄로 키보드 중에 가성비 좋다, 퀄리티 좋다라는 평이 있는 엠초스 GX87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커버와 키보드 사이에 매뉴얼이 두개 있고 GX87 키보드가 있는데요. 제가 언박싱 보여드리려고 다시 박스에 넣었는데 키보드는 원래 밀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작은 상자에는 USB-C 케이블, 키캡 앤 스위치 플러, 여분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엠초스 GX87 볼까요? 여러분들도 GX87을 이미 직구를 통해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업, 중업, 상업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눴잖아요. 이번에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하면서 라이트, 맥스, 울트라로 등급 명칭을 바꾸고 옵션도 살짝 바뀌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울트라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상업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10키리스 배열에 F13키를 추가한 요즘 많이 보이는 배열이죠. 윈도우 유저들을 위해 우측 하단에 Alt키가 있어서 VI를 통해 키매핑을 안 해도 환영 전환이 쉽고 편합니다. 체리 프로파일에 PBT 키캡을 적용했고 전체적으로 흰색에 검정색 포인트 키캡 두 개를 넣었네요. 키보드 색상도 은색. 아노다이징으로 도색이 살짝 펄을 넣었는데 촉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엠초스에서 이 표면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정면에 LED 인디케이터로 배터리 충전 여부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리시버, 유무선 토글, USB-C 포트, 하판은 스테인레스 스틸 아이스 크리스탈 플레이트. 하판만 봐도 나름 가격대가 있을 듯한 키보드 느낌이 납니다. GX87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 퀄리티가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 이름이나 키보드 이름 또는 뭔가 문구나 그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거든요. GX87이라고 얘기 안 하면 사실 어떤 키보드인지 모를걸요? GX87 내부가 어떤지도 보여드려야죠. 그 전에 울트라 버전은 다른 버전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볼캐치 방식으로 상판을 열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편해요. 최근 많은 키보드들이 이 구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분해가 너무 쉬워서 키보드 튜닝할 때 정말 편합니다. 각 모서리에 덤벨 형태의 실리콘 가스켓이 보이네요. 나름 쿠션감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4000mAh 배터리 두 개 넣어주고 나름 여유 있게 긴 케이블로 연결해 놨네요. 깨알같이 리시버를 붙여놓는 자석도 보이죠? 키감이 정갈해서 PCB 위아래로 뭘 붙여놨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바닥면에는 안티스태틱 PET 필름 붙이고 포론폼, PCB 위에는 PET 필름, IX PE 폼, 포론 흡음재, PC 플렉스컷 플레이트까지. 역시 가성비는 폼떡인가 봅니다. 최근 출시한 저렴한 키보드는 마차라떼 버전2 스위치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같은 스위치 옵션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울트라 버전은 빈티지 화이트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POM 스팸과 부드러운 키감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스위치인데요. 홈떡에 어울리긴 하는데 이 스위치만 가지고 놀면 심심해서 두 가지 스위치를 더 준비했는데요. HMX FJ400 그리고 게임 1989 스위치. 필름통 모양의 케이스가 참 이쁘죠? 노멀한 키압의 스위치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요즘 슬슬 지겨워서 50g 포스 키압을 가지고 있는 HMX FJ400을 약간 꾸덕진 느낌의 토탈 트래블이 살짝 낀 게임 1989 스위치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스위치를 교체해도 안정감 있는 타건이 가능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정갈하고 꽉찬 느낌이 나지만 맨 윗줄과 맨 아랫줄은 다소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사람마다 타건 시 받는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에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색해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위아래에 흡음재를 더 넣어주는 유저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레이니치로 10키리스 버전이라고 GX87 구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짧게 사용해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살만하네요. 제가 울트라를 보여드렸지만 라이트, 그러니까 하옵 같은 경우는 배송비 포함해서 7만원대 정도로 많이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하나 질러도 좋겠죠. 나름 저렴한 프랄로에 필수적인 기능은 다 있어요. RGB도 괜찮고 VI를 통한 키매핑, 무선 유저를 위한 8000mAh 대용량 배터리, 가스켓 마운트도 있고 인기 제일 많은 10키리스 배열, 옵션의 차이는 볼캐치 유무, 스위치, 서로 다른 색상의 도색 방식이 나노스프레이냐, 전기영동이냐, 아노다이징이냐 이 정도 차이?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진행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펀딩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펀딩에서 보여준 GX87 키보드는
색상이 별로 없고 PC 플레이트 옵션만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컬러 그리고 FR4 플레이트를 선호하시면 직구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맨 윗줄과 맨 아랫줄에 키감 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시중에 파는 흡음재를 더 넣어주던가 테이핑으로 보강해줘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세요. 이제는 키보드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첫 키보드로 선택할 만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가성비 키보드가 75% 배열에 집중된 편이라 국민 배열 텐키리스인 GX87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입문자들이나 세컨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스위치 3종 타건음 들려드리면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안녕!